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안경 카이만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안경 카이만 친구 이름은 대박이라고 해요. 오늘 대박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대박이 찾으셨나요? 대박이 집을 다 둘러봐도 대박이가 안 보여요. 아하! 오늘은 대박이가 이렇게 물속에서 있었네요. 악어는 물에 이렇게 있으면 천하무적이 된대요. 자신의 몸집에 몇 배가 되는 친구들도요, 물속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친구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활동성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서 은신하고 있나봐요. 대박이 보이시죠? 조금 더 제가 무섭지만 조금 더 가까이 근접 촬영을 해볼게요. 안돼 대박아, 내 카메라야.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대박이가 보이시죠? 점프하면서 입을 벌리는 게 보여졌죠? 그 입 벌리는 순간에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박이는 이빨이 있대요. 저도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악어의 이빨은요, 72개에서 78개나 된대요. 지금 흙탕물이 되어서 지금 대박이가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친구가 안경 카이만 대박이래요. 원래는 물이 이렇게 맑았어요. 그런데 대박이가 들어가서 꼬리로 퀵퀵퀵 휘저었더니 이렇게 물이 흙탕물이 된대요. 슬슬 또 움직이죠? 저 긴 주둥이 속에 이빨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나 봐요. 대박아, 다시 입 한번 벌려줄까? 자, 그래도 내 카메라는 물지 마. 이 친구가 대박이에요. 우와, 보이시죠? 되게 공격적이죠? 이렇게 작게 크는 안경 카이만이지만 안경 카이만도요, 악어는 악어예요. 안경 카이만들은 보통 1.5에서 한 2m, 2.5m까지 큰다고 하는데 저희 대박이는 1m 좀 넘는 친구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언제나 이렇게 강력한 이빨이 있으니까요. 대박이 어릴 적에는요, 미럼하고 귀뚜라미하고 소형 열대어를 막 먹이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1m가 넘어가면서 저희 대박이는 냉동생쥐와 미럼을 먹고 있어요. 슈퍼미럼을 먹고 있어요. 아주 성격이 온순할 것 같지만 정말 악어죠? 또 숨어버렸네요. 물속에 숨어있다가 누군가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때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잡아먹는데요. 악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행을 가신다면 호숫가나 이런 데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가 가까이 가면 갑자기 악어가 짠! 나타날 수 있대요. 악어의 모습을 잠깐 지켜볼게요. 지금은 색깔이요, 올리브색이라고 해야 되죠? 올리브색과 검은색이 있는데요. 꼬리에 보면 비늘 돌기 같은 게 있죠? 지금 물속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늘에 돌기가 있고요. 크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m 조금 넘고요. 옆으로 폭이요, 몸 쪽에 보면 한 12-13cm?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악어가 물속에 있으니까 잘 보기 힘드시죠? 제가 물 밖으로 꺼내는 법, 그건요, 밥을 주면 돼요.
슈퍼미럼을 주면서 대박이를 밖으로 한번 꺼내볼게요. 그래서 우리 대박이를 조금 더 관찰해볼게요. 자, 대박이 밥을 준비했어요. 이 밥을 넣어주면 대박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대박아, 밥 먹자. 자, 보이시죠? 대박이가 밥을 주니까 바로 육지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육지에 올라온 대박이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카메라가 너무 신경 쓰이나 봐요. 좋아하는 슈퍼미럼도 지금 먹지 않고 얼음 하고 멈췄네요. 자, 몸에 보시면 몸 색깔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올리브색에 검정 줄무늬고요. 몸 두께는요, 이렇게 거의 휴대폰 크기보다 조금 작아요. 와, 대박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 점프를 해버렸어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대박이를 불러볼게요. 대박아, 밥 먹자. 대박이는요, 밖으로 소리가 들리면 밖으로 나와요. 똑똑하죠? 대박아, 밥 먹어. 이제 안 괴롭힐게. 난 너를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 나와봐, 대박아. 대박이 색깔이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요렇게 생겼어요. 저 눈 모양을 보시면 꼭 안경 쓴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경 카이만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자, 저 몸의 돌기들이 정말 예쁜데요. 그걸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대박이가 지금 카메라를 너무 의식하네요. 이렇게 좋아하는 밥도 먹지 않고. 대박아, 나와봐. 잠시 대박이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제가 다시 대박이를 밖으로 꺼냈어요. 자, 보이시죠? 이제 몸의 돌기가 지금 위에서 보면 자세히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 악어 가죽처럼 모양이 선명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돌기는 지금 옆에서 봐야 되는데 대박이가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카메라를 가까이 가면 또 움직일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꼬리의 돌기와 등의 돌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이 친구가 대박이었고요. 대박이가 지금 이렇게 수조에 반쯤 걸쳐 있어요. 자, 우리 대박이의 하우스는요, 잠깐 대박이가 긴장을 푸는 동안 대박이의 하우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박이의 하우스는 짜잔, 이렇게 송이가 깔아져 있는 육지가 있고요. 이렇게 나무로 된 곳도 있고요. 지나면 이렇게 산호사가 있는 곳도 있고요. 짜잔, 이렇게 돼 있고요. 커다란 수조가 두 개나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대박이가 열심히 헤엄쳐서 물이 뿌얘졌죠? 이게 대박이의 집이고요. 이 넓은 집에 여기 지금 대박이 혼자 살고 있어요. 자, 대박아, 밥 좀 먹어. 괜찮아, 이제. 자, 이렇게 생긴 이 친구 이름은 대박이었고요. 우리 대박이가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눌러오세요. 그리고 대박이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가 대박이의 영상을 자주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대박아, 너도 인사해. 아하, 아하, 이렇게 대박이었습니다. 빠이빠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